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교독합니다. 25절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거느니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으로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무엇일지라도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삶들이 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살았다.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생을 살지요. 우리가 시간 속에 거하고 시간이 쌓여가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야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채워지고 자라고 가까워지고 복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날들이 복된 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날들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헛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가장 또 복된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헛된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일까? 오늘 12회 동안 혈류증, 피가 그치지 않는 여인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에 가장 복된 날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사실 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유독 반복되는 단어들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 여인이 12회 동안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되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한 것은 그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여도 다 헛된 것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일생에 단 한 번을 만났지만 그 만남만이 그의 삶을 바꾸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의 인생의 혈류병을 무엇으로 고쳤느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지만 주님 만나는 그 한순간만이 가장 복된 일이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였나를 자꾸 앞세우는데
우리가 12회 동안 수고해도 헛된 것이지만 주님은 한순간만 만나도 그것이 그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보다 주님 만나는 일이 더 복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을 한두 번 만나는 것이 더 복된 일이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한순간 만나는 것이 더 복된 일이었다. 저는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 주님,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할 것인가 보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님 더 많이 만나고 누리고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원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주님 한 분만 만나도, 한순간만 만나도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도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정말 성경을 그냥 그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좀 듣고 성경대로 우리가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도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여인은 12회 동안 노력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거기 보면 그는 12회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세 번 만난 것도 아니고 한 번을 만났는데 깨끗하게 나음 받았더라. 12회를 만나도 괴로움 받고 허비하고 효염 없고 더 중하여졌지만 주님은 한 번 만났는데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몇 년 했습니다. 내가 몇 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수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수를 참 많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12회를 수고하여도 주님 없는 것은 다 허비되는 시간들이었고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는 시간이었고 더 중하여지는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을 만났는데 깨끗하게 하였더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 없는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한순간이라도 주님 만나면 그것이 영원이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 없이 얼마나 많은 연수를 보내느냐,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시간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 없는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그렇게 12회 동안 그는 가진 것을 다 사용하였어요. 왜? 병이 나으려고.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을 다 써도 그것은 그에게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였더라. 헛살았더라.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하여서 수고를 하여도 주님 없는 수고는 다 허비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이야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그랬었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래도 주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이 영원히 되는 것이죠. 자기가 12회 동안 가진 것을 다 써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은 주님은 한순간만 함께해도 모든 것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사용해도 밤을 새워도 12회 동안을 수고해도 주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된 것이지만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충만히 만나고 또 분명하게 만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렇게 사모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는 날들이 아니라 허비되는 날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을 더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예배를 주를 예배하되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기로 해요. 그저 똑같은 날들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서 12회를 12번 살지라도 헛된 인생이 아니고 허비된 인생이 아니고 괴로움이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나음을 받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누려지고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거다. 주님 없는 날들은 다 헛된 날들이고 허망한 날들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도 사모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어제와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더 충만한 은혜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똑같은 성경을 30년을 설교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보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고 전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지간한 본문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본문을 또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더 충만하게 누리질 때 말씀을 붙들고 춤을 추고 싶은 거죠. 축복하기는 하루하루가 허비되는 날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만나서 더 충만히 누렸어.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한 날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충만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 알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세 번째, 그가 예수를 소문을 듣고 알았더라. 본 적도 없다는 거죠. 소문을 들었더라. 짐작이 되죠. 여인이 혈류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나음받고 치료하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거다.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반대로 그가 12회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문을 듣고 갔겠습니까? 많이 알아보았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사용하는데 소문으로만 들었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병을 잘 낫게 하는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는지 다 정보를 찾았을 거예요. 응? 다 누가 정말 고침 받았는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자기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으로 아무리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할지라도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보다 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아멘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소문으로 듣고 만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밤을 새우 연구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도 다 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은 아무리 알아도 진리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소문으로 들어도 진리다. 아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고백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성탄절에 과자 준다고 해서 과자 얻으러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복된 일이요. 아멘? 그 만남의 동기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소문으로 들어도 주님 만나는 일은 내가 정보를 가지고 찾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단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전을 찾는 이유는 참 많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주의 전을 왔더라도 주님 만나는 일은 내 생에 어떤 일보다 복된 일입니다. 아멘. 참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겠다고 믿음의 길을 나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문을 듣고 우연처럼 만났지만 내 인생에 주님 만난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
주님을 소문을 듣고 만났지만, 풍문을 듣고 만났지만, 그 소문과 풍문이 그의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이었다는 거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떤 연유로 이 새벽을 나오실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만난 것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라도 이 여인이 마치 소문을 듣고 왔어도 내가 정보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만난 일보다 소문으로 만난 주님이 더 복된 주님이다. 우리가 아니 그건 소문이야, 그건 풍문이야 라고 하지만 주님 만나는 길이면 그건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거죠. 이 새벽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주의 전을 찾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이 복된 것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왔고, 어제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함께 나오는데, 제가 뒤에 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고 막 뒤에 달려와요 저한테. 제 생각에 그들은 주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 만나러 오는 것 같아. 그린 것들이 새벽에 잠도 없이 왜 나왔을까? 그들이 무슨 인생의 큰 기도의 제목에서 나왔겠어요? 그냥 엄마 손잡고 나왔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재미있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주님 전에 나온 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나왔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정확하지 않아도 주님 만난 일은 내가 정확하게 세상과 사람을 만난 일보다 더 복된 일이라는 거지.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 이게 맞다 그러고 갔던 세상의 길은 다 허망하고 고통만 덜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소문으로 들었는데 한 번 만난 주님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구원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왜 그 순간이 떠오른지 모르겠어. 이 여인이 지난 12회 동안 그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는 뒤로 갔습니까? 앞으로 갔습니까? 정문으로 갔지요. 당당하게 갔지요. 왜?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당하게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다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당당해도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건 다 허망하지만 주님은 뒤로 가서 몰래 옷을 왜 자신이 부정하니까 말을, 그러니까 의사를 만날 때는 병자가 자기 병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자기 병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당시 관습이 여인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부끄러워 몰래 가서 만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도 주님 만나는 일이 복된 일이다. 알렐루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당당하게 만나도, 내가 세상 사람 만나는 일은 허망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부끄럽게 만나도 그게 복되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다 큰 소리 치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아무리 당당하게 만나도 아무리 자기를 드러내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저 한 구석에 앉아있어도 복되다. 죄송해요. 저는 그리고 저희 교회 주일날 막
하는 성도님이 올 때 죄송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저분도 우리 교회 다녔구나. 왜 웃으세요?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 최근에 이제 주일마다 성도들이 많이 교회로 오십니다. 주일날 제가 가급적이면 예배를 마치고 좀 나가는 길에 환송하려고 나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저런 분도 저 길을 나오셨구나.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실 것이다. 아멘이죠. 자리가 없어서 저 3층 빈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전에 올지라도 주님 전에 앉아있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그분들이 세상에서 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다 훌륭한 분들입니까? 알고 보면 다 기존 우리가 세상에서 다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전에 나온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어떤 누군가는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나왔을 거예요. 죄송하게 나왔을 거예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나왔지만 잘 오셨고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당당하냐 하는데 당당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전에 나온 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복된 자리다. 다섯 번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7쪽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몰래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요 말을 못하고 몰래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습에 여인이 피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이 혈류병은 그 여인을 접촉하는 사람은 그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고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이라도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거라고 자기가 야단을 맞을 걸 생각하니까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면 여인의 병이 세상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만 내가 아무리 몰래 만질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 여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면 사람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아무리 많이 만나도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고난을 이깁니다. 주님 없이 12회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도 그건 다 중하게 되는 것이고 더 괴롭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 만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 앞으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어떤 날보다도 주님 더 충만히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